현재도 잘 나오는데 한번 쭉 훑어보자. 쭉뭐 이런 데 봐봐라. 이걸 나누어야 할 것을 잘못해서 곱했거든. 일단 곱한 걸 사실, 곱한 게 사실이니까 곱한 걸 중심으로 계산부터 해보자. A에다가 곱하기 3a 제곱분의 b를 곱했다 이거. 그래가지고 9ab가 됐단 말이야. 이걸 중심으로 해서 일단 a를 찾아볼게. 그럼 여기에 곱하기 3a 제곱분의 b 제곱을 넘기면 나누기가 되거든. 그럼 9ab 나누기 3a 제곱분의 b니까 나누기 뒤에 분수는 곱하기로 고치고 역수를 취하면 되지. b 제곱분의 3a 제곱. 뭐야? b 제곱? b2승분의 3a의 제곱. 그래서 약분 처리를 하면은 약분 탁탁 치면 똑같이 지워지거든. 약분 처리, 약분 처리. 그래서 b는 27a의 3승이 되거든. 이게 구했단 말이야. 구한 걸 가지고 이제 원래대로 나눠야 된다. 제가 나누면 이렇게 되겠지. 여기서 그러면은 곱하기 b 제곱분의 3a의 제곱이니까 다시 약분 처리. 약분이라는 약품으로 처리하면 b의 3승분의 81a의 5승이 이 문제의 답이 나옵니다. 이게 쭉쭉 써주는 거, 서술형으로 출제되는데, 이렇게 쭉쭉쭉 써주는 거, 천천히, 좀뭐 길더라도, 뭐 세워라, 내워라 하면서 써주면 점수가 나온다, 이거지.